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끼띠들이 모자 22살 한참 새내기지 대학생들 그지? 한참 꽃피고 입히고 막 사랑할 때잖아 그지? 근데 내년에 토끼들이 이 모를까 참 연지곤지 찍는 일들이 많다고를 한다? 사랑에 참 하트들이 뿜뿜 날릴 거야 내년에. 그렇지만 그래도 22살 요즘 애들이 너무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22살에는 핑크빛 사랑을 많이 할 것 같아. 얼굴이 붉게지면서 핑크빛 사랑 연지곤지를 많이 찍는다고 결혼한다는 것보다 서로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하는 해운년이 될 것 같아. 근데 자 22살의 내년들이 뭐가 있냐. 조금 이런 금전의 눈을 뜨는 애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뭐 20대 초반에 뭐 이런 진짜 이 주식 얘 또 한참 옛날에 무슨 코인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근데 내년에는 얘네들이 투자 같은 걸 해서 후년에 가서 그거를 좀 챙겨 먹을 것 같아. 그 대신 좀 뭐가 있냐. 깊게 해. 짧게 하지 말고. 그렇지. 담그지만 말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사랑도 하면서 내년에는 금전도 한번 챙겨봐. 괜찮네요. 토끼 22살 괜찮아. 34살 뭐 34살이 왜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까? 34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이렇게 딱 무난하다 왜 아무 공수가 딱 안 떠올랐는데 이 피가 보이니까 사고들 조심해. 뭐든지 이 피를 보는 경향이 좀 비쳐. 그 안 좋은 운이 흐른다는 거겠지.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4살 같은 경우에는 운전들 조심하고 장거리 가지 말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직감 예감이 만약에 내가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가시지 마셔. 그리고 상가집 갔다가 내가 만약에 먼데 뭐 장거리 장가집을 간다 이것도 내가 부주만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 조금 그런 게 보여.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는 경향이 그런 게 보이니까 내년에는 좀 사고수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운전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 네 발 달린 거, 두 발 달린 거 이런 거 조금. 하체 쪽으로 다리가 많이 삐끗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더라도 조금 조심들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46 토끼댕. 이 46에는 작년에 아마 이별들을 많이 하셨을 거야. 부부간에 저 법정에 가가지고 뭐 도장을 찍네 안 찍네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에 못 찍었던 분들 올해 찍을 수 있어. 경자년에 법적인 송사들 작년에 못했던 게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커요. 뭐 법정에 뭐 이렇게 문서로 된 거 뭐 부부 뭐 금전 이런 게 내가 45에 그거를 이루지를 못한 걸 46에 할 수 있어. 그 대신 음력 초 3월 안에 해라 그래. 음력 3월 안에 해라고. 내년에 3월 안에 뭐든지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서 해결을 봐라. 그래야지만 내가 미치는 장사를 안 한다 이렇게 나와. 58에 자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자손의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그래서 결혼을 못한 자손이 있으면 내가 가까운 절이라도 가서 초라도 하나 초공양이라도 하고 쌀공양이라도 하고 향공양이라도 해서 부모나 존전들이 조금 많이 빌으셔야지만 자손이 그래도 괜찮고 결혼을 못된 자손이 있다면 결혼을 할 수도 있어. 왜냐? 이 58의 토끼생 같은 이런 어르신들 내가 보는 운세는 그래. 그리고 그게 자손이 결혼을 못하신 부분이 있을 많을 것 같아. 결혼 후 이게 아 내 새끼들이 결혼을 조금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조금 우울해하지 않으실까 그래. 언제 내 새끼가 결혼하지 이러고 그러기 때문에 좀 공을 좀 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끼띠들 또 사사 이거 뭐야 뭐야 네 글자 네 글자 토끼띠들이 뭘로 할까 그래 자성공덕 그래 자성공덕